현지 시간으로 9월 7일 애플이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공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애플 아케이드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게임 구독 서비스입니다. 아이폰, 맥북, 아이맥 등 애플 기기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애플 아케이드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모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애플 스페셜 이벤트에서는 파트너 회사들이 아케이드 독점 게임을 공개했는데요. 코나미의 프로거인 토이타운, 캡콤의 신세카이 인투 더 뎁스,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의 사요나라 와일드 하츠. 이 밖에도 전세계 35개 게임 회사들과 협력으로 100개 이상의 게임을 공급할 예정이며 애플 아케이드는 9월 19일부터 전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 론칭합니다. 애플 아케이드는 월 6,500원에 제공하는 모든 게임을 경험할 수 있으며 1개월 무료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애플의 유료 TV 서비스로 이전 행사에서도 독점 콘텐츠를 소개했었죠. 애플 TV 플러스는 11월 1일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금액은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 월 $4.99로 책정됐습니다. 애플 기기 구매 시에는 애플 TV 플러스를 1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OTT 서비스 강자인 넷플릭스가 긴장 좀 하겠는데요. 아이패드 신제품으로는 아이패드 7세대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A10 퓨전 칩,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제는 노트북과 견줄 정도의 3500만 픽셀로 전 세대보다 3.3배 이상 많아졌고 밝기는 2.5배 이상, 화각은 3.7배 정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전 세대보다 2배 빠르고요. 아이패드 7세대는 스마트 키보드와 애플 펜슬 1세대 지원, 아이패드 OS로 폭넓은 생산성 향상, 1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100%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아이패드 7세대는 최저가 44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출시 1차 국가는 9월 30일 출시되며 한국 출시는 미정입니다. 애플워치 신제품 애플워치 시리즈 5가 공개됐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5는 New Always On Retina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화면이 항상 켜져 있으며 화면을 누르면 불빛이 들어옵니다.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전력과 열을 잡기 위한 구조를 개선했으며 배터리는 최대 18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인 나침반은 어느 쪽을 바라보는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도, 위도 등을 파악해 등산이나 별자리를 볼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요소로는 넘어짐 감지 기능으로 응급 상황을 자동으로 요청하거나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긴급 전화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5의 소재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은 물론 다시 돌아온 세라믹과 새롭게 선보이는 티타늄이 추가됐습니다. 이전 모델들처럼 나이키 에디션과 에르메스 에디션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5는 GPS 모델 $399, GPS 플러스 셀룰러 모델 $499로 책정되었으며 1차 출시는 9월 20일이고 국내 출시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인기 기종이었던 애플워치 시리즈 3는 259,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아이폰의 신제품 아이폰 11은 퍼플, 옐로우, 그린, 블랙, 화이트, 레드 6가지 다양한 컬러로 등장했습니다. 아이폰 11은 6.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돌비 애트모스 적용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아이폰 11의 특징으로 내세운 듀얼 카메라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 전환은 탭으로 바로 변경하거나 드래그로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초광각으로 바꾸기 전 미리 화면을 확인할 수도 있죠. 이번에 공개한 아이폰은 유독 카메라 관련된 기능 소개가 많더군요. 처음 선보이는 야간 모드는 불빛이 없는 저조도 사진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예시로 보여준 이미지는 꽤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영상 촬영은 4K 60프레임을 지원하며 전면 카메라의 성능도 좋아지면서 4K 촬영과 슬로모션까지 지원합니다. 퀵테이크라는 기능으로 살짝 누르면 사진, 길게 누르면 바로 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11에는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CPU와 강력한 GPU를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XR보다 1시간 길어졌다는군요. 그 밖에도 빨라진 페이스 아이디, 2m 수심에서 30초 버티는 방수 기능, 라이트닝 단자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1 가격은 최소 6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폰 11보다 고성능을 지닌 스마트폰 아이폰 11 프로, 프로 맥스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프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인데요. 색상은 미드나잇 그린,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4가지입니다. 11 프로는 5.8인치, 11 프로 맥스는 6.5인치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200만 대 1 명암비, 최대 1200니트, 화소 458 ppi로 더욱 선명합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11 프로가 아이폰 XS보다 최대 4시간 길어졌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아이폰 XS 맥스보다 최대 5시간 길어졌습니다.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면 30분 만에 최대 50% 충전하는 급속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 렌즈가 탑재됐습니다. 탭과 드래그로 자유롭게 렌즈를 전환할 수 있고요. 프로 제품군은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는 알고리즘과 머신 러닝을 통해 사진의 명부, 암부, 디테일을 다듬는 스마트 HDR 기능으로 디테일을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딥퓨전이라는 기술은 9장의 이미지를 찍은 뒤 머신 러닝을 통해 잘 나온 부분을 모아 디테일을 올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상 촬영 시에는 자동으로 색보정을 하고 영상 촬영 중에 다른 렌즈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 편집 기능도 강화됐으며 특정 앱을 사용하면 다양한 각도로 동시에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폰 11 프로로 다양한 연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폰 11 프로 가격은 999달러부터,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가격은 1099달러부터입니다. 이전 모델인 아이폰 8과 XR은 각각 64만원, 85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훑어본 내용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